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시작해봐야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박광남 선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광남 선임님 어제 잘 보내셨죠? 아, 예. 네, 잘 보냈습니다. 보통 우리 박광남 선임님이 수목금을 맡아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중요한 날짜가 수목금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월화수목금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느 날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예. 네.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네.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서 오늘 네. 좀 작성을 해봤는데 관련해서 중국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중국 시장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주요 국영 기업들의 이제 디폴트에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인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섹터 로테이션 움직임은 좀 지속됐습니다. 아니 어디 디폴트 된대요? 이제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자광국미라고 했던 그룹의 모회사인 네. 이제 칭화유니 그룹 그다음에 BMW에 하고 조인벤처를 설립한 뭐 화천자동차 네. 그다음에 국유기업 중에 하나인 융천석탄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일부 채권에서 지금 디폴트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좀 관련돼서 우려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연쇄 작용이 좀 일어났는데 이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며 네. 국채 금리도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는 아직은 좀 다르게 네.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성장주한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 4월 달에 유한화 10년물 금리가 대략 한 2.5% 수준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32% 오늘 기준으로 해서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 6개월, 7개월 정도 사이에 한 80bp쯤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네.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갭은 다 메꿨고요. 네. 1년의 최고치,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정도의 수준까지 네. 이제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은 중국에서도 여전히 좀 고성장주에 대해서는 네.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오늘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야오밍캉더나 오늘 용호네트워크 같은 이제 고성장주, 고퍼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제 바이오, 네. 주요 클라우드 소프트 업종들이 네.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섹터 로테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금융이나 산업재, 소재 등 전통산업군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최근에 갑론을박들 시장에서 누가 낫니 많이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서도 나타났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소위 반대로 이제 언택주가 좀 위주로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코스닥하고. 네, 그거하고는 중국 시장은 조금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위안화 환율에 네.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위안화 환율이 금년에 금일 6.54까지 하락을 하면서 또 강세로 갔습니다. 6.54면 일단은 3년 내 최저치 기록을 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3년 내 최저치예요? 예, 맞습니다. 6.54.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계속 중국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채권금리 말씀도 드렸지만 네. 사실 미국채하고 비교를 해도 10년물 금리를 비교를 하면 스프레드도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채권 시장으로의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위안화를 사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환경에서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위안화 과거 추세를 한번 싹 살펴봤거든요. 오늘 시장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근데 위안화 환율은 09년까지는 페그제로 달러 페그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 움직임을 볼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로 제도가 변경됐어요. 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러나 이제 유동성 M2나 뭐 이런 증가율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도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니 패그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무조건 달러에 얼마 비율로 그냥 무조건 같이 움직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2009년까지.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 패그가 됐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움직이면 거의 변동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각국에서 뭐 항의도 하고 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관리 변동 환율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조작 이야기도 사실은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09년부터 양적 완화가 지속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Q1, Q2, Q3까지 네.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위안화가 그럼 어떻게 됐냐? 역시나 그때도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달러가 많이 풀리고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달러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70, 네. 저점은 70이고요. 중간값이 한 80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Q1, Q2, Q3까지 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뭐 위안화가 강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좀 재밌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동반해서 늘고요.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도 동반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 14년도에 네. 이제 위안화가 가장 낮은 수준이 한 6.0 정도까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13, 14년에 네, 13, 14년 사이에 한 6.0까지 강세를 보였었고 네네. 그때가 미국 이제 외환 보유고가 가장 많았던 때, 달러의 보유고가 중국이 제일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다음에, 달러를 가장 많이 가졌을 때. 예, 맞습니다. 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은 그때는 국제 공조가 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양적 완화, 글로벌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풀린 달러나 국채를 사줄 주체로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 네, 달러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급격한 이제 위안화의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고 위안화를 팔면서 위안화의 약 너무 과도한 강세를 좀 제약을 하려는 시장 조작의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네. 하면, 근데 과거는 지금 뭐하고 다른 점은 중국이 2013, 14년도에는 네. 수출에 대한 비중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위안화의 강세는 중국 경기에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말씀드린 네. 것처럼 외환 보유고에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이제 미 국채 보유량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예,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 근데 다만 제가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4차 양적 완화의 규모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의 네. 규모가 굉장히 단기간에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달러 인덱스가 70에서 80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의 규모를 만약에 늘려서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네. 지금 이 위안화의 강세 그림도 좀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좀 공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사실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뭐 몇 가지 움직임들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위안화 강세를 뭐 막기 위한 조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치들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다 그 이후에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시 이제 강세 전환되는. 근데 이제 인민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뭐 시장 조작에 대한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가져간다면 위안화의 강세 기조는 쉽사리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예상했던 것보다 약세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 폭이 커질 수 있다고요? 아, 강세 폭이. 강세 폭이. 네, 강세 네.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트리거는 만약에 연준이 추가로 양적 완화의 규모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때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섹터 로테이션 관련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차별화되는 국면이 나타난 게 홍콩 증시와 중국의 본토 증시, 그냥 기술주 중심의 이제 그런 테크 지수하고의 네. 차별화가 나타나는 국면이 있어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리고 또한 만약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이제 성장주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네. 최근에 이제 가치주의 흐름에 어느 정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그 대안이 홍콩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아 요즘
글로벌한 분위기 자체가 성장보다는 가치주조인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중국 주식 중에 성장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고민한다 이거죠. 뭐 그 말씀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국내가 됐던 네. 내 포트폴리오에서 대부분이 네. 성장주가 차지하고 있어서 난 성장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갈 건 맞지만 그래도 일부 좀 가치주를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네.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홍콩 시장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예, 첫 번째 요인은 뭐 다들 아시는 요인일 겁니다. 금융, 에너지 등 전통적인 국영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 두 번째 요인은 수급 요인인데요. 네. 올해에만 이제 소위 사우스바운드라고 하는 남아 자금이라고 불리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중국 본토에서 홍콩 시장을 사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예. 홍콩 시장을 사는 자금. 예. 그게 이제 사우스바운드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아, 남아 자금. 뭐, 예. 강구퉁이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네. 근데 금년도에만 5,917억 HKD. 이제 홍콩 달러. 얼마예요? 예, 원화로는 한 84조 원 수준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누적으로 올해 내내 YTD로. 그런데 네. 2019년에도 2,522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대략 한 826억 정도밖에 매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과거에 저희가 좀 근데 이제 AH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AH? 예, A주와 H주 간의 주가의 프리미엄의 괴리를 아. 이야기하는 건데 A주가 뭐 저 중국 본토에 상장된 주식 A주가 본토고 예, H가 홍콩.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종목인데 네. 아시겠지만 중국은 똑같은 종목인데 일문일가의 법칙이 먹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SMIC인데 네. 이제 반영하는 이제 퍼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중국 증시 본토 증시가 더 고평가가 돼 있거든요. 네. 예, 항상 이렇게 고평가가 돼 있었는데 최근에 AH 프리미엄이 9에서 10월 달에 가장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홍콩 증시가 쌌던 상황이 맞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수급의 자금들이 들어온 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또한 홍콩 시장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IPO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수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금도 유입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금년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과거에 저희가 이제 과거를 보자 홍콩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2016년도에 저점을 다지고 네. 2017년 1년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가 2016년에 이제 이 강구퉁으로 들어온 자금이 2,459억 HKD 홍콩 달러가 들어왔고 네. 2017년에도 3,399억 HKD 홍콩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 2020년에 강구퉁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고무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의 구조적인 부분들까지 네. 고민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아직 가치주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못 담았다라고 하셨을 때 홍콩 인덱스를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중국 본토보다 확실히 좀 저가에 팔리던 게 홍콩인데 그게 차이가 거의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더 저렴하고. 네. 근데 산업의 구조는 좀 더 이제 전통 산업의 치중이 여전히 많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쪽이 조금 더 좋아진다 이거죠? 예, 상대적으로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가 중국 본토 시장이 개방이 확대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괴리가 생긴 주요 이유는 장벽이거든요. 내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괴리가 벌어진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부분 근데 두 번째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일국양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홍콩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네네. 올해까지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 AH 프리미엄이 좀 해소되고 있는 해소될 개연성이 중장기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예. 중국이랑 홍콩이랑 이제 같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이 겹쳐 있다고 치면 네. 중국 안에는 뭐 주식 사기도 좀 쉽지 않을 거고 홍콩 외국자분도 훨씬 들어가기 편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홍콩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국 개인들의 자금이 네. 홍콩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그 자금이 사실은 나온다고 했으면 네. 자유롭게 나올 수 있었으면 이런 괴리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네, 지금 네. 대략 AH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게 지금 최근에 좀 해소가 된 건데 네. 잠시만요. 144.89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네. 대략 한 44%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본토가? 예. 근데 만약에 중국도 지금 점점 그 본토 쪽도 시장을 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토 쪽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본토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토가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네. 예전에는 이제 못 샀던 중국 주식이 있고 네. 홍콩 주식이 있는데 홍콩 주식 같은 주식인 거죠. 그렇죠. 접근성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A주가 훨씬 비싼 거죠. 네. 홍콩 본 H주가 아니, 이제 싸고 중국 본토가 비싸고 네, 비싸니까 네. 그럼 얘를 팔고 얘를 사는 게 투자 전략상에는 맞다. 얘를 판다는 거죠. 게 중국 본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롱숏 전략을 친다고 하면 예, 중국 네. 본토를 팔고 홍콩을 사는 게 전략상은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접근성의 차단 때문에 사실 이제 되지를 않았던 부분인데 네. 중국이 어쨌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앞에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러시지 못한 부분들은 가치주를 좀 사시려고 하시면 홍콩의 인덱스도 홍콩 시장의 인덱스도 투자에 가치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중국 시장 관련된 궁금증까지 좀 풀어봤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 시장은 지금 한 0.3% 정도 닥스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유로스톡스도 한 0.4%. 금이 하락 출발했는데 일단 상승 전환은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방금 전에 뉴스플로우도 보니까 지금 파이자에서도 최종 결과가 뭐 95% 좀 됐다 뭐 이렇게 네. 나왔더라고요. 뭐 모더나보다 1%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2회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백신에도 불구하고 12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유로 주요국의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를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뭐 1에서 2만 명대 높은 수준의 일일 확진자가 나타나지만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게 락다운의 효과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유로존의 10월 CPI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3% 네. 이제 하회하게 나오면서 유로존은 디플레 우려가 계속됩니다. 그 즉슨 경기 부양 체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에서도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더 유럽이 돈 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네요. 아닌가요? 예, 네, 그것도 맞고 네.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되고 있다. 자, 미국 가보겠습니다. 예, 네, 미국도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지금은 백신 뉴스가 나온 이후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원래 한 0.3% 정도 다들 균등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다우존스와 러셀 2000이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물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플러스 0.45, 러셀 2000은 0.36 정도 나오고요. 나스닥 100은 플러스 0.14 정도로 이제 뭐 약하긴 한데 네. 뭐 최근에는 그냥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나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네. 올라갈 때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힘싸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수개월간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통화의 완화 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를 줄 것인 것처럼 좀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비와 마찬가지인 거죠. 유로존처럼. 코로나의 확산이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변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확산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 주간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락다운에 동참하는 주들이 아직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늘린다고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만 그런 기조라고 하면 조만간 일일 확진자 수가 뭐 20만 명이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이제 뭐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이제 지난 부양책 효과도 떨어져서 미국의 송화 판매 증가율도
이제 나쁘게 나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고 리스타킹 이제 사이클이 돌면서 생산에서 소비의 둔화를 이제 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성장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리스타킹이요? 재고를 다시 쌓는 아 스타킹 재고가 다 소진이 돼서 네네. 다시 이제 재고를 쌓는 이제 움직임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경제 회복의 기조는 네.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지켜보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요 말씀을 좀 빨리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아까 위안화의 강세를 말씀드리면 네. 반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의 약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제 92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저점이 9월 1일에 91.72가 저점이었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의 현재의 기조를 보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저점을 하회하려는 시도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이제 개연성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만약에 하향 돌파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또 밑으로 하방 사이드를 좀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증시가 빠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네. 이제 80대 레벨 쪽으로 방향성을 이제 더 급격하게 꺾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저희가 차트를 쭉 보시면 네. 이제 92 레벨을 하향 돌파하려는 시도가 네. 지난 3월 이후부터 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네, 꾸준하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돌파를 못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되던 박스권이 네. 하향 돌파되게 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경우들은 일상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이벤트 특별히 없어도요? 그래서 그 이벤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의 추가 규모를 늘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러 네네. 통화량을 더 늘려버리면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이벤트로도 가능은 하니까 일단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달러 약세 압력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이런 굉장히 빠른 달러 약세, 이제 원화 강세죠. 반대로 말하면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방어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논리를 드리고 싶냐면 일단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 자산의 대부분의 구조를 보셨을 때 원화겠죠. 아마 원화가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통화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의 달러 약세의 측면은 좀 불쾌하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달러가 많이 희석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공고한 위치를 갖고 있고 안전자산으로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또 투자의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은. 네. 네. 그 관점에서 지금의 좀 이런 달러 약세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달러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가끔 보면 그 주식 앱에서 원화로 미국 주식 살 때 예. 달러로 환전해서 사기도 하고 원화로도 결제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죠? 아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결제가 된 이후에 나중에 환전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고객들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어떻게 사도 뭐 두 개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샀는데 주가가 살짝 오른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더 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원화 그러니까 환율에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고 달러를 네. 그냥 들고 계시고 환전을 안 하시면 환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달러 현금을 들고 계실 수도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계좌에서만 안 빼면 달러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환전만 안 하시면 되죠. 원화로 환전만 안 하시면. 네. 네. 자, 우리 또 요즘 해외 투자 막 시작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서 한번 살짝 짚어봤습니다. 네. 아, 자. 저도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있는데. 말씀이시죠? 예, 저희 미래에셋 대우가 네. 그 스마트머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유명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금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해서 아 구독자 10만 명? 예, 맞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봐주시는 그 구독자 분들과 네. 이제 고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감사의 말씀이 끝입니까? 아니면 그만큼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좀 들어오라는 아 물론 더 들어오시면 아, 호객에게 네. 말씀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을 위해서 다채로운 이제
뭐 컨텐츠들 양질의 네.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네. 촬영을 해서 넣어놨으니까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은 이용 부탁드립사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뭐 검색하면 됩니까? 스마트 미래 세대우 스마트먼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도 뭐 제가 촬영한 영상도 있으니까 뭐 전 딱히 추천드리진 않지만 뭐 보실 수는 있을 스마트머니 것 같습니다. 스마트머니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빛의 남자 박광남 선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